색소폰도 잘 부니까 뭐 앵콜을 받는 건 당연한데 색소폰 앵콜을 받을까? 노래 앵콜을 받을까? 색소폰 앵콜을 받을까? 색소폰? 노래? 아무끼나? 그럼 아무끼나 하자. 아무끼나. 그러면 우리 동원군이 선택을 하면 될 것 같아. 많은 분들이 원하니까 한 곡 더 갈 것 같은데. 색소폰 연주 하나 더 할 수 있어요? 아니면 노래로 갈까? 색소폰으로 갈까? 여러분들이 색소폰 원하시는지 노래 원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두 개 다 하고 싶은데 여러분은 어떠세요? 어이야! 야, 동원군이 아, 우문이 현답을 딱 들려줬네. 그렇죠, 그렇죠. 뭐 이렇게 우리 다 듣고 싶은 게 이제 현실인데 그래 그러면 우리 동원군이 다 하고 싶다고 하니까 뭐 이 정도 소문은 들어줄 수 있는 것 같아. 그나저나 지금 동원군 지금 6학년이라고 했죠? 여자친구 있어? 없어요? 혹시 오늘 아빠 같이 왔어? 아빠 어디 계세요? 서동! 집에 아저씨랑 똑같이 생긴 초등학교 2학년짜리가 있거든. 아니다 미안하다 야 얼굴이 달라지는구나. 자 그러면 우리 모두가 원하니까 그럼 색소폰 공연 한번 하고 노래 한번 더 갔으면 좋겠다. 됐어? 가능해? 좋아. 여러분 박수 주셔야죠. 가보겠습니다. 자 이번에 박수 안 치면 안 돼. 박수 모두가 다 같이 박수. 여기도 박수